지난 5월 삼척시 장호항에서 휴무일을 맞아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던 한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강원 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당시 함께 수중 정화 활동을 벌인 팀원들을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승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사고 당시 사망자와 함께 수중정화활동에 나갔던 팀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장체육행사를 걷기 행사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임의로 수중정화활동을 해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관내로 포괄 기재한 것도 성실과 복종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또 해당 팀원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순환구조 장비를 사용했다며 소방장비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 등 사망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 위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좀 동상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좀 발견이 돼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인과관계는 전혀 배제를 하고. 징계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를 받아 해양정화 활동에 나선 데다 사망한 팀장이 출장지를 일괄 기재했는데 팀원들에게 명령 불복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급기관의 체육행사 공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 건강걷기 행사를 지시했지만 부서별 자체 실시나 과격한 체육 행사 등은 자제라고 적혀 있어 오로지 걷기 행사만 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척소방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지만 구성원들은 테니스나 족구, 자연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테니스 구기 종목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부서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해봤으니까.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실 지적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물품 관리 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적 사용과 무단 반출이라 보는 것은 과한 처분이란 겁니다. 소방학교에 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평가를 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대원이 사전 평가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풀장을 갈 때 같이 제가 이제 가서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고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인원은 평가 대상자라서 괜찮다라고 하고 저는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관련 근거가 없다라고 하고 소방 조직 내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재를 받고 승인하에 했고요. 보고는 순직한 팀장이 대장한테 보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말단 직원들한테까지 복종의 의무 위반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강원 지부는 24일 소방본부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 차원의 공동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가 다음 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